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문학평론집 5집에 실려있는 영문학 논문들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80년대에 썼던 글이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폭풍의 언덕에 이어서 오늘은 정남현 교수를 모시고 디킨스 소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남현 교수는 사실 굉장히 일찍이 교수가 됐는데 교수를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 경원대학에서. 네, 27년 동안 했습니다. 경원대학이 가천대학으로 바뀔 때 그때 참 결연히 교수직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재야 네. 연구자로 네. 쭉 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남영입니다. 지금 사실 백 선생님이 이미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백 선생님과 인연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1977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백 선생님은 해직 중이셨어요. 근데 이제 80년에 돌아오셔서 대학원 진학을 하느냐 사회로 나가느냐를 고민하던 저에게 굉장히 그 석사과정 진학으로의 큰 동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 선생님 때문에 영문과 석사과정을 진학하게 됐고 진학해서 백 선생님 지도 아래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디킨스의 리틀 도리트라는 작품으로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 이제 한참 백 선생님과 깊게 연관이 된 시민문학론이라든가 민중문학론,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그 다음에 제3세계 문학론 등등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뭐 문학평론 활동도 하고 창구에도 글도 싣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하면서는 약간 영문학 연구나 평론 쪽은 좀 뜸하고요. 지금은 커먼즈 패러다임과 관련된 공부와 탐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릴 글은 백 선생님의 디킨스 소설 속의 빅토리안조 신사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1973년에 영어 영문학 회지의 영문으로 발표되었는데 새로 국문으로 정리를 하셔서 1981년에 19세기 영국 소설 연구에 실으셨고 다시 2011년에 덧글이 포함된 형태로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이 일에 재수록되었습니다. 선생님 글에서는 무려 12편의 소설을 다루시지 않습니까? 사실 거론하는 거는 몇 개 더 있는데 이름만 거론하시니까 그 12편에 나오는 아주 다양한 신사들을 다루시는데 아 물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작품들을 뭐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절하고 거대한 유산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이제 첫째는 좀 전체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조 신사를 포함한 당대의 현실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에서 출발했다가 드디어는 그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끈질긴 의문을 던지게 되는 과정이다. 사실 이거는 성장을 이룬 작가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특이한 점으로 뽑아내시는 게 되게 비판이 심화되면은 가지고 있던 신사의 이상을 버리기가 쉬울 텐데 여기서 신사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첫 작품인 피크 페이퍼즈에 나온 피크익 씨가 거의 뭐 빅토리아조 신사의 원형적인 신화적인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신사 이상에 대한 애착이 내 비판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비판이 심화되면서 애착이 공존하니까 디킨스의 태도가 이제 원숙기로 갈수록 애매해지고 끝까지 애매한 채로 남는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신사에 대한 애착이랄까? 네. 그거는 디킨스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던 네.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끝까지 견제한다는 거는 물론 그게 아주 레드컬하게 그걸 다 버리고 다른 인간상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네. 디킨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다만 이제 그 신사를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주제가 이런 주제다 보니까 빅토리아조 네. 신사가 주제다 보니까 네. 여러 소설을 두고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시절하고 거대한 유산, 그 둘을 골라서 거기 중점적으로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적 선택 같아요. 네, 그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작품이 디킨스 소설 중에서는 아주 짧은 작품이에요. 네. 핫타임즈는 가장 짧은, 가장 짧은 장편이고, 그래서 얘기하기도 좋고, 또 그러면서도 원숙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남현 교수의 학위 논문 주제였고, 또 나 개인으로서는 디킨스 최대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리틀 도릿, 작은 도릿, 그것을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하고 플러시 뭐 여러 개 이렇게 얽혀가지고 예. 복잡하고 빙산의 일각도 얘기 못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빼고 다른 두 작품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내 생각에 현명한 선택 같아요.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디킨스에게는 빅토리아주 신사에 가장 매력적으로 이상화된 모습도 있고 그러나 또한 가장 진지한 비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모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이상을 자기가 가지더라도 현실하고 혼동을 하지 않으면 그 이상이 작용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해 주는 게 그 이상의 최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이상만으로 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애매해진다 원숙기로 갈수록 선생님이 애매해진다고 한 그 측면도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그 이런 특성이 빅토리아조 시대 영국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사라는 이상을 낳은 빅토리아조 시대 영국의 특수성 그리고 이 특성을 이제 그 빅토리아조 시대의 타협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즉 빅토리아조 시대가 어땠길래 신사 개념하고 이런 신사 개념을 낳았고 디킨스 소설에서 왜 이게 중요한가를 좀 독자들에게 아니 시청자들께 소개를 좀 해주는 셈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조 신사라는 신사라는 그런 인간상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꼭 뭐 신사 계급만이 아니고 신사 계급 아닌 사람들도 그게 익숙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상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가능했던 역사적 상황을 두고 뭐 일부 사람들을 그걸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타협 Victorian Compromis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가령 프랑스하고 대비해 보면 분명한 게 프랑스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전까지 젠틀맨에 해당하는 단어는 장지오인데 그 말은 귀족을 얘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 귀족 통치를 뒤엎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장지오라는 건 특정한 계급의 특정한 타입의 인간을 말하는 거지 사회 전체의 이상 노릇을 못했습니다. 영국은 제일 먼저 그 시민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처형한 사회지만은 그 17세기 때 일이고 그게 이제 왕정 복구가 한번 됐다가 다시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종전의 지배계급하고 또 새로운 신흥계급하고 이게 이제 공존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빅토리아 시대에도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만은 선거권의 확대라든가 이런 개혁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 특유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나름의 안정성이 보장되죠.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뭐 그것이 다른 사회 모든 사회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빅토리아 시대를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검토할 일인데 그 시대를 살았던 참 위대한 소설가 디킨스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던 게 뭔가 당연하고 또 그는 소설을 통해서 소설 작업을 통해서 그 인간상을 이리저리 검토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로 딱히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애매하다는 말도 하는데 그것은 역시 그건 디킨스의 위대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리얼리즘의 승리의 한 유형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진지하게 없지만. 네. 근데 발자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발자크의 리얼리즘 승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유형의 승리죠. 발자크는 자기가 반동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자기 정치관에 반하는 결과, 그것을 앵겔스가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불렀고, 디킨스는 그런 그거랑 식의 다르죠. 자기 모순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의 경우도 개인의 정치관하고 소설로 써낸 성과하고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결과는 발자크적인 의미에서 리얼리즘의 승리는 아닐지라도 영국의 위대한 리얼리즘을 성취한 작가다, 이렇게 봐야겠죠. 영국 신사,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익숙한데요, 젠틀맨. 영화 때문에도 그렇고, 축구 때문에도 그렇고, 축구에서는 이게 파울 같은 거 하면 비신사적 행위로 요즘엔 좀 생기는 모양인데 옛날에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비신사적이면 무조건 파울이다, 이렇게. 이렇게 익숙해진 터인데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의 군자라든가. 그러니까 조선에는 그 선비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다른 점도 좀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앞을 잘 몰라가지고. 군자라는 건 이제 주로 유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지배적으로 유지된 기간으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군자가 영국에서 젠틀맨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우리는 영국하고 달리 급격한 단절과 혁명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군자란 말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은 매우 특수한 용어가 되어버렸고, 미국에서, 아니 뭐 축구에서 무슨 저 반칙을 했다고 해서 군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서는 물론 선비란 말도 있지만은, 조금 원래 의미보다 넓게 통용되는 말이 양반이란 말이에요. 양반 계급이 아니더라도, 아, 뭐그 양반, 뭐 양반, 양반스럽다. 하지만은 역시 그건 젠틀맨 같은 그런 넓은 광범위한 유통 그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 두 같고요. 계급이 혼합된 것 같은 그런 예, 속성도 없고. 그런 빅토리아 저의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우리가 겪지 그런 못했으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사장님이라는 옷이 일반화됐는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젠틀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젠틀맨은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불러, 속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나올 어려운 시절에 마운더비 같은 사람의 호칭이 전 세계에 확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젠틀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냥 평범한 의미의 장점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유산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가 되는 과정을 다룬, 집중적으로 그려낸 그런 소설인데요. 신사 계층이 일반적으로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은 계층의 소년이 신사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요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시청자들께 줄거리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인 계층의 소년 핍이 신사가 되는데, 자, 어떻게 신사가 되느냐 하면은 런던으로 보내져서 신사 수업을 받는 거죠. 사실은 법학교 같은데 들어가게 되고, 뭐 하여튼 가정교사로부터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상당한 돈이 필요하겠죠. 지금도 그렇듯이. 그 돈을 누가 제공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릴 적에 자기가 도와준 적이 있는 탈옥수가 호주로 추방되어서 거기서 번 돈인데, 이 주인공 핍은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근처에 사는 부잣집에 계시는 미스 헤비샴이라는 노처녀가 계시는데, 이분이 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제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예쁜 양딸이 있는데, 에스텔라라고. 에스텔라랑 자기랑 앞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신사로 만든다고 이제 본인은 오해를 하는 거지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꼭 나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사가 되면서 힙이 점점 속물이 돼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출신 또는 출신의 그 핵인 누나의 남편인데, 조하고 엄청 친하고 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조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창피하게. 그 에스텔라가
그 처음에 자기는 이제 창피하다고 경멸을, 그러니까 천하다고 경멸을 하는데 창피감을 느껴서 그것이 자기의 그 출신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점점점 신사가 돼가면서 점점점 조의 세계로부터 멀어져가고 이제 그러다가 원래 은인인 맥의치라는 추방범이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가 돈을 대서 만든 신사를 보고 싶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되고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피백에 준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부는 다시 맥의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되게 혐오감을 느꼈다가 나중에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이 맥의치 때문에 조력도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사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성장소설이긴 셈이기도 하죠. 대부분 우리가 성장소설 얘기할 때는 사회와의 화해를 얘기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성장을 했다는 건 사회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럼 사회하고 화해를 하니까. 근데 이 디킨스에게서 뭐가 보이냐면은 백쌤이 지적하시기를 후기로 갈수록 화면이 짙어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게 엄청난 환멸도 아니고 완전한 화해도 아니고 어중간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중간함이 이제 디킨스 특유의 성공하고 선생님이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일단 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그 어중간함이 예, 예. 어떻게? 나도 뭐 자세한 설명을 시간을 놓고 피비 원래는 고아죠. 고아입니다. 예, 고아인데. 자기 누나네 가서 네. 얹혀 사는데 네. 그 누나의 남편이 조 가젤이라는 네. 대장장이니까 조는 굉장히 착하고 참 훌륭한 네. 사람이고 누나는 이게 남편도 뭐 툭하면 두드려 패는 아주 그런 거센 여자인데 그러면서도 핍을 자기 손으로 길렀다고 또 항상 네. 예, 자랑하고 그러다니는데 그 첫 장면이 소설의 첫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예, 예, 예. TV 무덤을. 크리스마스 전인가 이제 자기 부모나 또 형제가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울고 있는데 탈옥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예. 협박을 하죠. 너 집에 가서 대장장이의 그 쇠자루를 줄하고 빵이랑 예, 음식을 안 가져오면 너 죽인다. 나는 이제 그런 아주 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비가 갖다 주죠. 피비에 대해 피부를 기억하고 피비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호주에 가서 네. 참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런던에서 신사를 하나 길고 있잖아. 예, 그 예. 자부심을 예. 갖고 사는데 그때 이제 귀향 간 사람들이 허가 없이 돌아오면 죽여요. 예, 예. 죽이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돌아와가지고 피부를 만나니까 정말 피비 얼마나 놀라고 또 그야말로 혐오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 혐오스러웠겠어요. 네, 네. 아니 자기는 그 미스 헤브샴이라는 참 동네 큰 양반 네. 숙녀가 자기를 밀어주고 있고 장차의 스텔라하고도 맺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런 죄수가 나타나가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피비 신사가 되면서 온갖 성물기를 다 갖게 됐는데 그게 네. 사실은 저기 맥의치, 탈옥수, 맥의치가 나타나는 순간 확대됩니다. 최고화로 발휘됐다가 네. 차차 네. 다시 돌아오는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근데 나는 지금 정 박사가 질문하면서 이 대목을 신사되기라고 Great Expectations 신사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신사가 아닌 사람이 신사되는 과정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예. 영국은 18세기부터 신흥 중상 계급으로 돈이 있으면 신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17세기 말부터. 예. 그런 점에서는 영국 사회에서 신사되기는 뭐 흔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대장장이 견습공인가 뭐 그 출신이고 정말 그 하층민이죠. 시골 하층민에 해당하는 피비
순전히 돈, 유산을 많이 갖게 돼가지고 런던에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제가서라는 변호인이 후견인이 네. 돼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은 18세기는 불가능했던 거죠. 19세기도 아마 후반에 가서 이 작품 나온 게 아마 1861년인가요? 60에서 61년. 네, 연재했죠. 네, 연재된 게요. 그걸 참 실감나게 그려서 하나는 그런 애도 돈과 후견인이 있으면 신사가 될 수 있는 그 사회의 예, 예.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런던에 와서 신사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신사라는 인간들이 다 이게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이 예, 예. 한 90%인데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예.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기력하고 무기력. 현실에서 힘이 없죠. 예, 예. 그런 그 실상도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그러면서도 피비 나중에 속물길을 벗었을 때 나는 이런 세계에서 안 살겠다 하고 떠나가는 건 아니고 예, 예. 신사로서 그말 뭐 별 볼 일 없는 신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고 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어중간하다면 어중간한 예, 예. 건데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보여줬고 피베 그런 성장 과정은 옛날 그 교양 소설의 그런 기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감동적인 예. 성숙의 과정 같아요. 누구라도 돈이 있고 고용을 네, 받으려든 네. 신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일반화된 것을 저는 우연히 존 러스킨의 어떤 글을 읽다가 확인을 했는데 러스킨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거의 똑같거든요. 디킨스하고 학부모들한테 편지가 이렇게 와서 우리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은 그때 대학은 옛날 우리 대학 가는 것 같았겠죠. 요즘은 아니고 좀 가기 힘들고 아마 그런. 근데 대학을 보내서 신사가 될 수 있는 점지를 묻는 편지가 이렇게 자주 온대요. 그럼 사회적으로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든 대학을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신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다라는 현실이 이렇고 하는 식으로 디킨스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바로 이 조하고의 관계인데요. 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조 같은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삶의 무슨 어떤 모델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떤 길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믹하게 상승 안으려는 자세라고. 왜냐하면 이 조는 자기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피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막 응원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를 창피해하는 걸 알면서도 피비 속물화가 되는 과정은 이런 조로부터 조를 창피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창피하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과 거의 비례해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욕망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그 얘기는 일단 접어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시 이제 조와의 관계로 회복해지면서 이제 성숙을 아무래도 하죠. 물론 맥위치의 정체가 탄로라는 것도 있지만 조의 세계가 어떤 훌륭한 게 있으니까 피비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동을 했고 네. 이동해야 네.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떤 가설적인 생각이 지금 준비하면서 들은 건데요. 신사의 이상과 선생님이 이제 그 원천으로 피크게 있는 어떤 축제적인 웃음의 세계라든가 작가와 독자가 하나가 된 세계라든가 그런 세계를 포함해서 어떤 민중의 덕성 사이에 조가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요즘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학을 가더라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없으면은 한 사람으로서 훌륭해질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외미기 이중생활을 했잖아요. 외미기라는 그 제이워스 변호사 사무실에 서기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집 생활을 철저히 분리를 해서 집은 굉장히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낭만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보존하고 싶은 거지요. 그 외빛 방식이고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보더라도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조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범한 사람이 되기 전에, 신사가 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평범함의 어떤 성장으로서 비범해지는 거지 평범함하고 경쟁을 한다든가 평범함을 억누르고 자기 특권을 주장하면서 비범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 피비에게
해서 피비 감동했던 말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설적인 생각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디킨스의 굉장히 중요한 면을 짚으셨다고 봐요. 네. 피크웨이라는 사람이 또 그 소설의 세계가 굉장히 축제적이고 그냥 유머가 넘치는 네. 그런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G.K. 체스터턴 같은 네. 사람이죠. 디킨스가 후기로 갈수록 그 세계에서 멀어져가지고 재미없어졌다 그러고 특히 후기 소설은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읽어보면 후기 소설에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지되면서 네. 더 깊고 더 급진적으로 할까? 네. 발본적인 사회 비평으로 이렇게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크웨이 세계가 그냥 디킨스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비전만이 아니고 네. 지금 얘기한 그 조 가젤 같은 사람이 대표하는 민중의 건강성 네. 그런 것하고 그 직결이 된다고 봐야죠. 네. 난 그 정 박사 아주 잘 지적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셰익스피어 코미디, 셰익스피어 네. 희극을 두고서 가령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희극 같은 거는 더 이렇게 풍자적이잖아요. 예, 예. 영국에도 나중에 이제 그런 풍자적인 희극이 하는데 셰익스피어 희극을 축제적 희극이라고 페스티브 코미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거기도 풍자가 있지만은 그 누구를 풍자해가지고 교정하는 것보다도 한바탕 웃고 함께 예, 즐기는 이게 더 위주가 됐다는 얘기인데 리뷰가 예전 저기 하면 해학에 가까운 그렇죠. 네. 예, 예. 우리 예전에 김지아 놓고 얘기하던 예. 풍자 해학이요. 그냥 그 해학도 축제적인 해학이에요. 예, 예. 다 함께 즐기는 해학. 리비스가 디킨스를 두고서 제2의 셰익스피어이자 마지막 셰익스피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디킨스의 유머가 대표하는 그냥 웃음거리가 아니고 네. 민중이 함께 즐기고 그러한 민중의 기본적인 덕성 그런 게 예, 그런 걸 보존한 작가였다 하는 네. 말 같은데 디킨스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신사 되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네. 나는 이제 이것도 이 디킨스의 참 탁월한 면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신사가 되고 싶다. 세상에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 네. 그건 이제, 그 뭐 흔히 쓰는 말로 rise in the world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비 이제 그런 자신도 그렇지만은 빅토리아 시대 전반 꼭 뭐 장인 계급은 장인 계급대로 네. 또 하층 부르주아지는 하층 부르주아지대로 상층 부르주아지도 다 이렇게 신분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인데 신사가 되려는 핍의 욕망이요. 그 양 조금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물 같아요. 예. 하나는 인간이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타율적으로 심어진 욕망이죠. 네. 피비의 경우는 그게 그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게 에스텔라잖아요. 네. 에스텔라, 사실은 에스텔라도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은 원래 양반 신분이 아니에요. 메그위치의 딸이죠. 예, 예. 메그위치 딸로 밝혀지는데 그 미스 헤비샘이 노처녀로 사는 이유가 결혼식 날 신랑이 안 나타났잖아요. 네. 안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딱 정지된 삶을 사는데 이 남자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스텔라를 양딸로 기르면서 그러니까 남자들 골탕 먹이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에스텔라는 나중에 피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피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연애 같은 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감정이 이미 다 사라진 사람이라고 경고도 몇 번 주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에스텔라를 사랑하게 되고 에스텔라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좀 못되게 굴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네. 아득한 데 그래서 예. 속으로 은근히 사실은 좋아하기도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에스텔라가 심어준
욕망이 면이 많죠. 에스텔라 아니었으면 그냥 조하고 네. 참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소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소설 재미없고 완전 행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베 마음속엔 다른 욕망, 원래 또 신사를 동경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배합이 돼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나는 바로 그 그람시가 말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배계급이 강압적으로 피지배계급을 눌러서 통치하기도 하지만은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이상을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내면화하고 네. 공유해서 따라오도록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게 따라오게 하는 네. 그것이 나는 디킨스가 뭐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은 이 소설에서 아주 참 섬세하게 정교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근데 그 점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런 표현을 쓸만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로렌스하고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로렌스의 레인보우의 앞에 가면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대가 조금 뒤니까 똑같이 형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빅토리아조 시대식으로 약간 눌린 채로 그쪽으로 잘못 삐져나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체제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헤게모니 스타일로 지키는 어떤 게 그걸 뽑아간 거지요. 네, 네.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체제로선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소설이 좀 환멸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피부를 보면 좀 담담해진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생각하면서 네, 들고. 네. 근데 하드타임즈하고 비교해보면, 하드타임즈 이제 어려운 시절, 이제 곧 하겠지만, 피비의 1인칭 서술이잖아요. 그게 약간 피비 이제 과거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회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묻어나기도 하지 않나. 이걸 다른 인칭에서 썼으면은 더 활발했을 그런 측면. 축제적인 측면이랄까 더 많아졌을 텐데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로렌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로렌스에서 이제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근대 사회 주체로 대접을 못 받던 어슬라가 사회 진출하고 교육받고 하는 그 과정이 어슬라의 경우는 자생적인 욕구가 위주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근대 사회로 진출하면서 온갖 허위식을 안게 되죠. 네. 근데 그 허위식 자체도 어슬라의 어린 시절에 이미 발생하기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이제 어슬라는 그거하고 정면 대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디킨스보다 훨씬 더 철저하달까? 네, 네. 그런 면이 네, 그런 면이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이도 있고 네. 뭐 작가로서 뛰어난 점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 차이는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디킨스는 요 정도밖에는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